하는 운동쟁이 갑 아들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 순간 일회용 체력이 일회용 체력이 오케이 다시 가겠습니다. 남자의 생존 체력 이제 엉클로이와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가 유명하지 않잖아요. 자기 소개는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시면 도와달라고 10초도 됩니다. 지금도 지금 소개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40살 애기 아빠 임종민입니다. 그치요? 네. 안녕하세요. 그 40살의 두 아이 아빠 김성문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 며칠 방송도 해보고 퇴근하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왜 왜요? 왜 좌절하세요? 청국씨가 소개하는 생존 체력에 대해서 생존 체력이 뭐예요? 생존 체력은 그 일상생활이 좀 어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제로 베이스로 봤을 때 마이너스 부채로 떨어진 사람들을 그 일상이 가능한 그 제로나 플러스 원형들까지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20개는 1분 50초에 보내셨고요. 20개는 1분에 보내셨어요. 네. 생존 체력에서 버피 20개면은 전진 체력을 보고 아셨네요. 이제 목표는 1분에 30개입니다. 아니요, 제가 포스터링을 했는데 책에 보시면 17에 이하면 전진 체력이에요. 네, 전진 체력을 보고 아셨어요. 20에서 23개면 그 이상의 개인 다른 분이나 패스를 헷갈린다. 저기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이나 패스를 헷갈린다. 운동이 원래 힘든 거 같아요.